불법 정치자금 액수와 수사 대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전당대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돈봉투가 10장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연루된 사람도 10명 이상으로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돈봉투가 건네졌는지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나 돈전자 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16년 전 선거인단 명부를 박스째 실어 나르며 선거인단 박스대기, 선거인단 카풀 찻대기 하던 전당대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돈봉투가 휘날리는 전당대회를 연출해 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액수와 수사 대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전당대회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